로마서 1장 13절부터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외모요?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권세? 아유, 상황, 환경, 정권 바뀌면 다 사라지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알긴 엄청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흙이라는 재료와 하나님의 호흡인 네페쉬, 숨결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아,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옆 사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엄마 아빠의 뭐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재료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호흡, 그 네페쉬, 숨결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융합된 존재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벌써 융합 이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쉽게 말해서 인간은 흙, 흙이라는 보이는 것과 호흡, 네페쉬라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호흡,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호흡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 그 호흡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호흡은 곧 성령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 너는, 우리는 그냥 네가 사는 것 같지만 보이는 흙을 위한 삶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중간에 끼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바로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물론 당대 헬레니즘의 문화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야기해야 돼가지고 바울이 육신과 영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융합체인데 하나님의 호흡과 보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융합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생동,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면서 육적인 영역은 서브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을 가만히 봤더니 아예 육신을 따르거나 아예 영을 따르거나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죠? 거울,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갈등하죠. 왜 이렇게 생겼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흙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페쉬,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영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엎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죠. 즉 이 두 가지가,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영의 일을 주셨어요. 태초에는 영의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자유의지, 프리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확 불어넣은 다음에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스렸고요. 모든 것을 정복했고요. 그 말씀대로 행복하게 홀딱 벗고도 행복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삶 속에 누군가 개입하죠. 만약에 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창세기 1장 2장을 한 열댓 번 읽으면서 계속 발견해 보려고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어.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말하는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 없이 흙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인 그 네피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로 기동하면서 살아가되 그의 삶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로 생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좀 엄마 아빠한테 심하게 혼나면 혼자 방구석에서 혹시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맞아? 존재에 대한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의 틈을 타고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해. 막 그러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 그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약간 헷갈리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순간 감춰져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는요 내게 준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고 헌금도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인생과 시간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호흡을 쫓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유의지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우고 부부싸움에서 애들 깨워서 남편 깨워서 옷 갖춰 입혀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을 쫓아가니까 내 의지가 그것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탄의 말에 딱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내 자유의지 속에 숨어있는 그 틈새 속에 있는 우리 이 흙이 갈망하는 소욕이 보여지는 거야. 그 틈을 타고 소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늘 봤어요. 늘 보고, 아, 이거 선악과구나, 먹지 말아야지, 잘 돌봐야지 하고 옆에서 막 나물도 캐먹고 콩나물도 캐먹고 고사리도 캐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봤어. 전에도 봤는데 그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준 그 자유의지에 숨겨진 놀라운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 육체적 본능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죄의 전가성인데, 이게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듣다 보는 순간 에 아니야 해놓고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딴 친구랑 밥 먹다가 그 친구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어. 자기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며들면서 맞나? 그런가 하고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밖에가 또 그 얘기를 해.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요. 아이 뭘 그런 그게 어딨어? 에휴 아니야 아니야 해놓고는 또 다른 영역에 가서 딴 친구들이, 야 근데 말이야 너 그거 알아? 그런데 몰라 나도 들었어. 아니겠지. 근데 하면서 또 전가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지 속에 숨어있는 마음껏 죄를 질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흙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융합된 존재인데, 그리고 그 융합된 존재는, 흙은 그냥 가만히 굳어있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본질은 그 성령,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마귀는 아니야. 너는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그래서 된장녀, 된장남이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 밥은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뭐예요? 캐러멜 마끼아또를 마셔야 되고, 그렇죠? 집은 원룸에 살아도 차는 아우디게 빠른 아우디를 뽑아야 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있는 척해야 되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고, 삶의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마귀는 세상과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경험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와 원망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낙타와 사자와 기린과 하마와 뛰어다니면서 행복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어느 순간 하마가 하품 뭐하니까 무서워져. 입새 요즘에 계속 입새 터가 하마가 하품 하니까 그게 무서워져요. 전에는 아이고 입이 크구나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막 신나게 타잔처럼 뛰놀던 들판이 어느 순간 버겁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서 그게 내 건데 너무 넓다, 너무 크다 막 그러면서, 전혀 그리고요 기쁘고 즐거웠던 삶과는 전혀 다른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와 원망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묶이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묶이는, 우리 아파트에 묶이고 땅값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권력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잖아. 묶이는, 나무에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던 인생,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소생케 한 그 영으로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자식과 환경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묶인 것만 바라보는, 그 묶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면서 쪼그라드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통으로 이해하고 로마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로마서는요 이 1장 주석 한 장만으로도 여러분 뭐 수백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이 그 깊이가 상당히 깊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사탄을 딱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딱 본즉 먹은 죽도 하고 보암죽도 해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 사망을 이루어왔고, 영의 생각은 반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과 평안을 준다. 육신은 뭐예요? 흙이고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다 보이는 것에 미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에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꾸 보게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팻이 뒤에 숨어 있는 흙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흙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사탄은 계속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았는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쫓아가게끔, 넓고 큰 길, 화려한 길로 쫓아가게끔 계속 우리를 좀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그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택한 게 이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 서브리미널 이펙트라고 막 광고와 광고 사이에 온갖 이상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막 마약에 취하고 성중독이 되고 막 이렇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요즘에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데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다 좀비, 살인, 죽음 막 맨 이런 거야. 거기에 다 현혹돼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본 것을 추구하는 걸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다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4절에 사탄에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즉 말씀, 네페쉬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죠? 흙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딱 나누죠. 우편에 복 있는 자, 좌편에 저주받을 자. 그렇죠? 복 있는 자는 뭘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밥 주고 배고픈 게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한 건 너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은 영생, 말씀대로 사지 못한 자들은 죽음. 그렇죠? 그 말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 이 사탄.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들 보세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쭉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불로는 야훼라고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멋진 형상을 가진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쫓았잖아.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거야.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이상하지 않아요? 신정체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신정체제.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가나안에서 그렇게 기름진 땅을 공짜로 얻어서 거기서 막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 전쟁하자 그러니까 막 왕이 앞에서 막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사무엘이 자 나가서 싸웁시다 할렐루야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리고 막 초라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쵸? 근데 막 저기는 왕이 막 금빛 갑옷으로 가 그러니까 뭐래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야. 보여. 이게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 하니까 사무엘을 괴롭고 하나님도 슬퍼했지만 저들이 원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왕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이 골리앗 때려 부셔야 되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앞에 또 쫄았죠. 이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삶을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머 자기야 저 옆집 차 바꿨대 꿀려 당신도 바꿔 왜 이 사람아 이거 그냥 해 내가 굶을 테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어떤 옷을 입었는 거 아니 그냥 좋은 옷 입으면 아 좋은 옷 입어서 좋으시겠어요 안 좋은 옷 입어서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막 카드 긁어서 또 옷 사고 그냥 그렇죠? 왜 싸우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창세기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는 몇 평 안 되는 논과 밭을 가꾸면서 종일 수고했어요. 아우 내 땅 맞이기. 아니 뭐 하여튼 내 땅. 그거 몇 평 안 되는 것을 가꾸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종일 수고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을 때는요 온 초원과 들판과 평지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라났다. 제가 특세를 통해서 송구영 신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식물과 채소를 만들어서 심 있는 채소들을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그들이 잘 자랐어. 가시떨기 엉겅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자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어때요? 들어가면 그 집이 망하고 나와도 망하고 그렇죠? 떡반죽 그릇에 손 어떤 분이 그래 이게 한 열댓 번 깨졌거든요. 어우 나는 목사 이거 컵만 만지면 깨져. 그렇죠? 그럼 사놓으면 되는데 또 안 사놓으시고 어쨌든 그 어떤 사람 손만 대면 막 깨져. 근데 어떤 사람 손만 대면 막 그릇이 막 두 개 생겨 세 개 생겨 막 그런 일들이 막 그냥 성경에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다 그 복을 받는 이게 뭐냐면 복 받는 어떤 물질에 메커니즘이 없는데도 복이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내추럴 블레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라남과 같이 흙인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서 기동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움직여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추구했더니 아담과 평생 말뚝박아 놓고 끈 묶어도 여기 내 땅이다 하고 여기서만 총신토록 했는데 안 자라. 그리고 막 날씨가 엉망이면 막 다 망해서 막 풀뚜덕이 쑥 뜯어먹고 막 이래. 근데 그전에는 어땠냔 말이야. 모든 초원이 내 거였고 그냥 가는 곳마다 먹을 게 많아서 가는 곳마다 막 들어가도 먹고 나와도 먹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벤처기업을 쫄딱 망하고 테헤란도 바닥에 던져졌을 때 밥 먹을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신앙은 살아있었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그냥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서 밥으로도 먹고 그 뭐 할 때마다 이상하게 어디 딱 누구 좀 보자 그러면 마치 근데 저녁 시간에 같이 가자 막 나로서는 먹을 수 없는 걸 먹고 나 그때 너무 감사했어. 이게 그냥 내가 이거 스테이크 사 먹으려면 정말 얼마나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아껴가서 이렇게 사 먹는데 갈 때마다 스테이크를 먹고 그쵸? 막 버스 타고 다니는데 바쁘다 야 택시 타고 같이 가자 막 택시를 타고 다니고 야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어쨌든 이게요 그냥 그렇게 된다 말씀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추구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삶이다. 소탐대실의 삶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지금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서론처럼 빵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축복을 위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하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살 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주중에 많은 거야. 말씀을 자꾸 먹고 여러분 알죠?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을 밖에서 말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냥 받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부끄럽죠. 복음이 어쩌다가 친구들하고 모임 나갔는데 가방에 성경책이 있어요. 어머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어머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 너 아직도 예수 믿니? 무식하기는 유럽에 그 외국에는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가지고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해요. 넌 어떻게 예수라는 그 훌륭한 사람이었지 근데 그런 사상가가 어떻게 너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믿어? 이게 돌대가리야? 이런데요 요즘에.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해도 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다 빠꾸맞는데 아주 이성적으로만 써야 돼요. 철학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이게 경전이 아니라 그냥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지금 세상에 편마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기독교 백화점 가봐요. 성경책이 빨간색 성경책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아예 이 바이블이라고 써있지도 않아. 그렇죠? 그냥 파우치 같아. 나도 많이 봤어. 집사님 되게 예뻐요. 그랬더니 한 열댓 명이 그걸 나눠서 샀어. 파우치 막 반짝반짝반짝. 보여주세요. 있죠? 그 파우치. 그러면서 어머 너 성경 아니야. 나 백이야 백. 그러면서 촥 그래서 루즈를 탁 끊으면 이게 성경 복음을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바울은요 가장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도 뭐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빚진 자. 제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정리하게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책 사볼 돈도 없고 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때. 근데 저랑 같이 캠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 제 손에 5만 원을 꼭 쥐어주시면서 그분도 힘드신데 꼭 쥐어주면서 책 사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아직도 못 잊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는 그때 그 은혜가 있어서요 제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살아있어요. 아주 이거는 비교하면 유치하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스스로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그런 자신을, 자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교회를 훼파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아무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끌어안아서 제자로 세워주셨어. 그리고 자기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와서는 깨달은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완전 내가 미친 마귀 짓을 했구나. 근데도 그런 자기를 죽이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일을 딱 맡겼을 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왜냐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경험했고 그냥 지옥에 직행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냥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실제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온갖 이성주의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야, 너 예수? 야, 그거 제자들이 사기친 거 아니야. 너 그런 게 어디서 막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됐고 그 복음 속에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같이 수학했던 동문들이나 그런 자기 친구들은 다 유대 지도자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 얼마나 촌스럽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 왜 그러냐, 미쳤니, 너 그렇게 잘나가는 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멍청한 삶을 사냐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천국이 실제고 복음이 실제인 걸 아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부끄러워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부딪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진짜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보다 그 어떤 사상이나 이성이나 철학이나 종교, 그 타종교나 어떤 것도 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몽학 선생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과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틀리다 했는데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받은 아이들은 아닙니다, 진화론이 맞습니다 라고 막 우겨대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고 말할 땐 한번 귀를 열고 경청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은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 16절에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애들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는 헬라인에게로다.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너희 헬라인 괜찮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왜 이 땅에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흙, 육신, 세상이 다 그때 뭐 스토아학파니 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걸 쫓아가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왜 그걸로 쫓아가냐 이거야. 왜 저게 저 그 시대적인 그 어떤 시대 정신 그것들이 막 일로 가면 나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왜 다 절로 쏠려가냐라는 거예요. 80년대 목사님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훌륭한 목사가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그 풍조가 돌아가지고 다 철학과 들어가서 다 맛이 간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철학 공부해가지고. 철학은 신은 없다로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철학을 공부해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철학 다시 PhD 하러 들어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나오시고 막 아니 말씀 속에서 해야지. 그리고 신학교도 보면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성경은 거의 안 가르치죠. 신학만 가르치죠. 이번에 뭐 총신대나 강남대나 신학교들 보세요. 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그런 번영주의가 판쳐가지고 지금 뭐 우리 애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상한 거 배우고 와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가짜 복음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심지어 그랬대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믿니? 그런데잖아요. 신학교에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 그렇게 복음보다 세상의 사상을, 세상의 철학을 더 중요시 여겼잖아. 너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시 여겼잖아. 그럼 뭐야?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지는 거야. 성령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과 부를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 뉴스, 좋은 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굿 뉴스,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쫓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굿 뉴스는요, 보이는 복음이야. 보이는 복음, 보이는 복음. 그래서 오늘날 보면 보이는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 대학, 서울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로또 사는 형제들 좀 있죠? 목사님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데모만 하고 앉아있고 거기서 이상한 신천지에 만나가지고 막 거기 빠져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승진했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같이 저녁 먹기는커녕 막 일하고 하다가 쓰러졌어. 혈관이 터져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야? 와 우리 남편 승진했어. 우리 아들 서울대. 그게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은요. 보이는 복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또 당첨돼서 잘 살고 있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봐요. 나도 한 번은 유혹받은 적이 있었어. 대박 로또집을 보는 순간 물질 때문에 힘들 때 한번 찍어봐. 기도하고 한번 찍어봐. 이게 자꾸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1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렇죠? 그냥 불평만 하나님 앞에 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로또도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목사님 저 자매랑 결혼해. 목사님 기도. 내가 그래서 아 이거 말하지 마. 어쨌든 목사님 막 그래서 자매를 만났어. 결혼했어. 진짜 내가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면 예를 들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하겠대. 목사님,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면 끝까지 굿뉴스여야 되잖아. 그게 복음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복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막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고 잘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복음, 보이지 않는 굿 뉴스를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성경 보세요. 여러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빕스 상품권 드릴게요. 누가 줬는데 아직 1년 동안 가서 먹지를 못하고 있어. 계속 유효기간만 연장하고 있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대부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형편이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75세였는데 그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팔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젖어 있었어. 그래서 우상을 깎아 팔고 사람들이 우상을 사가는 것은 복 때문이거든요. 보이는 복, 육체의 복.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으로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신이에요.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죠. 아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었어요. 형상은 없었지만. 근데 그분이 복을 주신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복에 현혹돼서 아버지가 그래? 그럼 짐 싸.
그러니까 복이 움직인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를 깊이 있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11장 31절과 32절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먼저 결론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데라가 아버지가 다 자식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 하란은 당시 그 지역이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자, 너의 고향 드디어 완전히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하고는 함께 그 가나안 땅 끝까지는 왔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조카 또 떠나죠.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나죠. 이제 진짜 떠남이 되는데 사실 그 떠남의 시작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진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기근이 들고 그 땅이 좋은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했어요. 눈에 딱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땅에 딱 갔는데 형편없고 마침 기근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니까 이거 아닌데 뭐예요? 말씀은 그 땅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딱 보니까 어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왔더니 진짜 설교가 너무 기네? 어우 아니다 하고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야.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난 여기서 미스테리야. 아브라함이 75세면 그 아내도 거의 70대인데 70세가 그렇게 이쁜가? 너무 이뻤나 봐요. 어쨌든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해.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기근과 땅이 쩍쩍 갈라진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야. 근데 애굽을 딱 봤더니 비옥해. 보이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믿음의 삶에 지금 서론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고 거기에 문화는 예쁜 아내 죽이고 뺏어가니까 자기야 내가 이제 누나라고 부를게. 아니 마이 시스터라고 할게.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왕한테 갖다 바쳐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10절 13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우리 자매들이여 이 소망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75세도 아름다울 수 있다. 계속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런 남편 얻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지 살겠다고. 그렇죠? 아내 팔아서. 지금 보세요. 계속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믿음의 조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렇게 아내를 한번 팔아버리고 나서요. 또 창세기 20장에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갖다 바쳐. 이게 말이 돼? 다른 남자한테 아내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니 두 번이나 재밌는 게 남편은 아내를 팔고 하나님은 그 아내를 지키고 재밌지 않아요? 예, 성경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못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못 믿고 그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니 빨리 받고 싶은 거죠. 언제 주시고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부동산을 지가 사버리는 거야.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직장을 때려치고 치킨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려? 근데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축복을 자꾸 쫓아가니까 보이잖아 하나님을,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인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됐냐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너무 길어서 다 잘랐어. 자, 그냥 설명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왕이 다섯 개 국가와 네 개국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대패했어. 그래서 그랄 왕이 다 모든 전리품을 취해서 승리해서 막 그돌라오멜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 듣고 아브라함이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서 길리온 캡스 요원 318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 생각해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다 격파시키고 이 막 사기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그 전쟁의 그 뭐예요?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그리고 노예와 여자들, 아이들과 여자들 다 잡아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 승기가 올랐어요. 근데 318명 아! 막 막대들고 오니까 이거 얼마나 웃어. 근데 싸웠는데 대패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모든 재산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들을 아브라함이 다 쓸어왔어. 제국을 통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이 그 땅을 다 내게 준다고 했고 아홉 개국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이 다 내 땅이야. 그리고 그 백성이 다 내 백성이야.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엄청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감이 잘 안 오나 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얼마나 부유했어요. 타락했지만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들 아홉 개 국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야. 아이씨 뭐 우리 다 피차 가나니까 감이 잘 수백조가 내 거야. 근데요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앞에 십일조를 딱 드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젊은이들 먹을 것만 딱 나눠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포인트고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성경에 나온 아주 중요한 방점이면서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왕들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지금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넘어졌던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즉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계속 쫓아가고 있었던 거야.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가난과 기근 때문에 잠깐 남방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그곳으로 올라갔어.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요 가장 포인트는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하신 거야. 엄청난 부와
영광을 줬을 때도 동일하게 넘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다시 기어 올라갔지만 영광고를 줬을 때도 다 버리고 기어 올라간 거죠. 어떤 유혹 속에서도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는 것. 하나님은 뒤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질을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하기도 자꾸 넘어져요. 우리 자꾸 넘어져요. 이거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갔고 동시에 정말 보이는 것에 엄청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든 걸 버리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소소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장 강력한 유혹 속에서라도 뭐요?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우리가 탐내할 만하고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그는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 우리가 제가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바울은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짜질구리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자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식기도도 그냥 막 큰 소리로 하고 내가 누구 식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제주 내려가서 누구 기억 안 나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뭐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실제고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다 싸잡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 여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 자빠지고 엎어져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서 그 말씀만 쫓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둘째로 우리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나 정의, 도덕, 선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 선을 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원하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술 처먹고 홀딱 벗고 잔 노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의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의는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의.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 의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즉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예요. 구약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거였어.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로울 자 한 명도 없는 거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구약에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한번 드려봐요. 아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피천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못 지키고 안 돼요. 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뭐 몇 걸음도 뭐 걸어가면 안 되고 물물 교환해도 안 되고 뭐 떨어지면 주술 수도 없고 뭐 못해요. 근데 그래야지만 의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요. 죄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다 행하지 못한 상태가 죄야.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굿뉴스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지만 복음은 보이지 않는 굿뉴스인데 그 끝까지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계속 읽고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아까 신명기에서 의롭다함을 입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누구 다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다니엘에서 예언했어. 때가 차면 죄가 끝난대. 악이 용서된대.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띄워줘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방송씨 괜찮아요. 예,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근데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계속 의를 말해요. 근데 사실 그 의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예수인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고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찢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은 혈맹,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보세요.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더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이가 더러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가 어디 있어? 근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야.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 우리와의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정말 나 그 예수님 믿을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확 믿어지면서 나 그 예수님 믿을래.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해서 복음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저도요, 십자가 예수가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요. 느누이 말하지만 저 잘 살 수 있는 남자였어요. 일단 생긴 것도 잘생겼죠. 능력도 있었어요, 나름. 근데 십자가가 제가 실제가 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뉴욕커로 오픈카 타고 뽕 맞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땡기고 아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 저도. 근데 그게 실제가 되니까 네 거 내려놔라 할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그 세상의 부귀 영화,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독자 이삭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보이는 그것과 그것을 놓는 것과 내 아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 수준의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관계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의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복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제사하면 둘만 가는데 혼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훅 자라있네요. 그래서 복음은요, 굿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의 복음은 그 끝이 다 아름답지 못해. 그 복음이 굿뉴스가 영원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건 끝이 끝까지 계속 좋아.
예수 믿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건 자꾸 보이는 복음을 추구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왜 예수 믿는데 병이 안 나요? 병이 안 나요? 그게 아니라 병이 안 나도 네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굿뉴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다가 아니라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보면 괜찮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지고 그 의가 나타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는, 육신의 생명은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 영을 쫓는 생명의 삶을 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굿뉴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신앙 고백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막판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하면서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끝을 아름답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꽁꽁 모아놨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은 거죠. 근데 죽기 전에 가장 안타까운 게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하나도 써보지를 못한 거야. 여러분, 돈은 시원하게 쓰는 맛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책을 좀 봤는데 통계를 봐서 그 부모가 많은 상속 유산을 물려줘서 잘 된 애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쓰고 죽으세요, 그냥. 다 쓰고, 그러니까 적당히 공부시켜놓고 적당히 그냥 조금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여러분들 다 쓰고 죽으세요. 그 얼마나 억울해. 그것도 재벌들 말 서로 싸우고, 그렇죠? 아,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아.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그것처럼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보여지는 복음을 쫓다 보니까 결국 보여지는 복음은 끝이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쫓는 자들도 그 끝은 허망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동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동행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끊임없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말해요? 그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 제가 창세기부터 통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스스로 모든 것이 자라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선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래? 너희가 염려하는데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 앞에 의로움으로 딱 쓰면 여러분들 모든 게 성장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2020년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내가 보이는 굿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굿뉴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딱 바라보고, 그렇죠? 저 천국을 향해서 내가, 그래, 이 땅에서 모든 경험이야, 경험. 늘 말하잖아. 라면도 여기서만 먹어보고, 굶는 것도 여기서만 굶어보고, 그치? 아픈 것도 여기서만 아파봐요. 천국 가서 나 당뇨 한번 걸려보고 싶다. 절대 못 걸려. 천국 가서 아파. 절대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그 앞에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내추럴 블레싱, 자연 창조 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이 임하며 그렇죠? 들어가도 보고 나와도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은 안 할게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예요? 지금 로마 크리스찬,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바울이. 근데 로마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인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있었던 거야. 종교, 신앙생활을 이빠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헬라, 유대 크리스찬들, 헬라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어.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은 잡혀서 끌려서 오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오려고 했느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이제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본질, 왜 로마인들이 열매를 못, 여러분 이 로마서는 법전이에요. 법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헬레니즘과 다양한 다신, 잡신,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막 교배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이 로마서 전체는요. 16절, 17절로 다 귀결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다. 따라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즉 말씀 하나님의 네페시 호흡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너희들의 삶에 모여 이방인들과 같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로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 응답됐어 너무 좋아요. 그때 응답되지 말았었어야 돼요 목사님. 그게 뭐냔 말이야 그게.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그런 싸구려 복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구해야 되는 것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은 시장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큰 것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돼요? 허망함으로 끝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삶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융합된 존재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그 재료인 흙을 추구하게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쪽에 쏟게끔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려준 것처럼 계속 넘어뜨려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계속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정말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그가 위대하게 서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정말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열매 맺는 내 인생으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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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피상적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촉각적이고 즉각적이며 너무나도 보여지고 드러나고 만져지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달려가고 있는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도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다라는 이상한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하나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복음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매 예배 때 매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보이는 복음을 쫓아가는 나무인지 보이지 않는 복음을 쫓아가는 나무인지 하나님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열심히 부르짖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복음인 줄 알고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후에는 좋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이것만 피했으면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형편없는 인생이었고 보여지는 물질의 복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남방 땅으로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부와 영예를 얻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쫓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기꺼이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의 인생이 크고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복을 쫓는 자임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됨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 역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아들도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부가 있으면 아들도 부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